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참석자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지켜본 국민 모두 진심을 담아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랐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내각의 인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의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협치를 위해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검증에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찬스와 자녀 스펙 쌓기 논란, 불법 혐의가 명백한 후보들이 국민 상식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은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고 상식이란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상식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 기대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윤 대통령 자신이 정치에 나서며 했던 이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